네, 전국의 수험생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마지막 입시 관문 두고 있습니다. 파이널 특강과 그리고 추석 특강, 그 부분에 스팟 면접 논술 팀의 강좌 시간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모든 이슈는 어떤 겁니까? 다름 아닌 추석 특강입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그와 같은 긴 추석 기간이죠. 그래서 추석 특강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수능 후는 여러분이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일단 수능 끝나면 모든 부분 것을 면접에, 그리고 일부 논술에 이렇게 올인할 수 있지만은, 수능 전에 파이널 특강을 어떻게 수능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물론 수능 대비해서 약간 벗어나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여하간의 시간 대비 효과, 가성비를 올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표가 무엇이냐? 바로 스팟 면접 논술에서, 그리고 핵심적인 교재 수험가의 베스트셀러 면접의 정석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할 것입니다. 먼저 추석 특강 시간표 부분 겁니다. 추석 특강은 이번에 그와 같은 아주 긴이 부분 것을 이용을 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10월 4일 추석 당일날은, 물론 여러분들은 학원 현장에 나와서 수업 듣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겠지만은, 선생님들이 일단 차례를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일날은 휴강이고, 9월 30일서부터 10월 3일, 그렇죠, 무려 4일입니다. 예. 그리고 10월 5일서부터 10월 8일. 어쩜 이렇게 딱 대칭 구조가 맞는지 몰라요. 추석 하루를 기준으로 전 4일, 후 4일. 이제 전체 9일입니다. 9일 중에서 전 4일. 예, 9월 30일부터 10월 3일, 후 4일, 10월 5일서부터 10월 8일. 요 4일 중에서 여러분들 물론 4일 다 수업을 들어도 관계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표준 시간표는 3일. 3일 이 기준으로 여러분이 추석 연휴에 투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면접 부분 거, 일부 논술도 있지만은, 그와 같은 부분 것에 강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떤 학생은, 선생님, 저는 이번 수시가 면접 전형이 무려 4개가 넘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2개 이상 되는 학생은 전 4일에 한 대학을 잡고, 그리고 후 4일에 한 대학을 잡으세요. 아니면 4개 이상을 되는 학생은 전 4일에 2개 대학, 후 4일에 2개 대학 정도 그렇게 시간표 구성을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최적적인 그런 시간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시간표 구성이 되느냐 하는 부분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 4일입니다. 추석 전을 기준으로 4일, 즉 9월 30일서부터 10월 3일이 되겠죠. 그래서 요 4일 동안 여러분들이 4일 다 나와도 관계없겠지만은, 최적적인 시간표는 3일을 선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조합이 나와요. 4개 중에서, 4일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그렇죠. 예, 가지의 수죠. 예, 확률 통계하는 학생들은 충분히 알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그 4일 기간 중에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고, 오후 저녁반이 있고, 저녁반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A라는, 나는 알파라는 대학을 A반에서 듣는다 하면은, 알파반 A반을 듣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알파라는 대학 말고 브라보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것을 B반에다 듣겠다 하면은, 오전, 오후 이렇게 수업을 연달아서 들으면 2개 대학이 해결이 되겠죠? 예, 그렇게 가능합니다. 아울러 알파라는 대학에 올인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는데 지방이어서 좀 4일 중에서 3일 올라오기가 힘든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걱정하지 말고 오전 오후, 즉 알파라는 하나의 대학을 A반, B반 연달아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그와 같은 시간표 구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융통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팟 면접 그와 같은 강좌에 현장 학원으로 여러분들이 문의를 해서 최적적 시간표 구성을 스스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추석 후 부분 것도 방식은 동일합니다. 추석이 10월 4일날 지나면은 이제 비로소 추석 이제 후 4일이 되겠어요. 자, ABCD 반은 끝났습니다. 이제 EFGH 반이고, 이 4일 동안 중에서 오전 반은 2반,
오후반은 F반, 오후 저녁반은 G반, 그리고 저녁반은 H반이 되겠습니다. 자, 수업 방식은 마찬가지예요. 4일 중에서 3일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시간표 구성해주고 또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오전, 오후 또는 오후, 저녁 이런 다양한 시간표 구성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구성해 가면은 최적적 바로 추석 특강 시간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는 추석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면접일에 1차 발표가 시작이 될 거예요. 1차 발표가 되면은 발표가 돼서 합격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내 합격이 최종 합격이 마치 코믹까지 와 있다는 그런 느낌일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겠죠. 보이는 게 옷이 없어요. 사실은요. 흥분하게 됩니다. 이때 추측을 들었던 학생은 차분해져야 돼요. 차분해지고 여러분들이 수능 전에 그렇죠. 대부분 토요일 날이 면접일이기 때문에 이 토요일 면접일을 기준으로 해서 매일 같이 연습하는 것보다는 3일, 일화목 이런 식으로 또는 뒤에 월수금반도 있습니다. 일화목 하면은 오후반 그렇죠. 저녁에 주로 이제 6시, 9시, 7시, 10시 그리고 8시 이후 이렇게 이제 시간표가 구성이 되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면접인데 세상에 화요일 날 1차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 준비 못했던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목요일 하루밖에 시간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해 학원에 수목금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그와 같이 긴박하게 발표하는 경우는 전 3일 시간표 구성이 가능한 지점이 있을 겁니다. 역시 이런 부분건 여러분들이 융통성 있게 주도적으로 문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화목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월수금반도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다음 주 토요일이 예를 들어서 면접일이다면 다음 주에 월수금 이렇게 이제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역시 D반은 6시에, E반은 7시에, F반은 8시에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1차가 됐다 아니면 1차와 관계없이 나는 무조건 여기서는 1차 합격이다 확신이 있는 경우 있죠. 경쟁률이 낮은 경우도 있고 또 좋은 성적으로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를 했던 경우 있을 겁니다. 그 경우에는 일화목 월수금 이와 같이 시간표를 빨리 잡아야지 마감 전에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특히 추석 특강과 파이널 특강 부분 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좀 안내를 했는데 사실은 너무 파이널에 다 전체를 몰아가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추석 특강에 어느 정도 워밍업을 좀 해놓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파이널 특강 부분 것을 자기가 면접은 감각이기 때문에 순발력이죠. 논술처럼 오랜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불과 10분, 15분 사이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직전 연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석 특강과 직전 파이널 부분 거 여러분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고 특히 이번 스팟 면접 논술 팀들이 강의하는 교재는 다름 아닌 이제 가지고 왔어요. 바로 이겁니다. 수험가의 베스트셀러 면접이정석 입문편이랑 그리고 또 면접이정석 자연편 이것으로 유명 저자들이 여러분과 직접 면접 현장에서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추석 시간표 그리고 또 파이널 시간표 잘 활용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된 그와 같은 플래닝 잘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렇죠? 수시 최초 합격의 기쁨을 만끽하세요. 네, 감사합니다.